뭘 이런 거야? 오이고 이거 이거 이거. 받으시면 힘내시라고. 네. 회사에서 준비를.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힘내시라고. 아 예. 이 뭐죠? 어유 이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귀한 것 같아요. 아니 어우. 오자마자 카메라를 뭐 브이로그 찍으시나요? 매니저분도 있고 무슨 있나요? 몇 가지 이제 촬영 부탁드리려고. 아 촬영 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쉬는 날인데 아 그래도 뭐 오늘 유상통 모의고사 내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유상통과 함께 차 막혀가지고 1시간 반. 네 무슨 일로 부르셨죠? 오늘 몇 가지 좀 촬영을 좀 네. 부탁드리려고. 네. 일단 좀 네네 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일이시죠? 뭐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아니 들어오자마자 뭘 이렇게 찍으시고. 아 네. 뭘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이런 거라. 오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해산물 종류인 것 같다 느낌. 제가 과일 싫어하는데 만약에 과일이면 조금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 고기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 솔직히 해산물보다는 고기가 저 좋아하는데 오 마이 갓! 하루! 오! 아 대표님 센스! 오! 우리 대표님을 향해서 하트! 제가 화살 한번 쏘겠습니다. 하트! 화살! 평! 대표님이 주신 거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힘낼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아시겠죠? 대표님 감사하고요. 유상통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우! 하우!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네. 그램 많으셔가지고 네. 그걸 힘내시라고 회사에서 준비를. 아 그러세요? 자 이게 이게 한우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예, 먹고 잘 힘내겠습니다. 네. 평소에 먹지 못하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금 흥분되고 떨리네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음식 열심히 챙겨 먹고 건강하게 강의 준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힘내시라고. 아, 예. 이게 뭐죠? 어휴, 이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귀한 것 같아요. 내용물을 제가 살짝 보고 싶지만 신선해야 되는 보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걱정해 주시는 선생 여러분들도 많은데 네, 이거 먹고 힘내서 튼튼한 모습으로 더 활기차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못 먹어본 건데.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거를 주셨네요. 이거 같이 여기서 구워먹으면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우리 유상통 모든 선생님들, 도깨한국사 김종호 선생님, 고민석 선생님, 또 이종학 선생님. 시험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만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지금 힘드실 텐데 힘들 내시라고 작은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나게 드시고 좀 기운 내셔서 마지막까지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이제 무리한 부탁도 참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우리 유상통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자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우리 선생님들도 화이팅! 화이팅!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했지만 무리한 요구 상당히 많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이 유상통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강사 생활 한 거의 15년, 20년 되는데 여기처럼 요구 많은데 흔치 않아요. 진짜 열심히 이제 이끌어 주시고 대표님께서 그리고 여기 임직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우 하우! 네, 저도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잘 건강관리 해가지고 수험생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튼 짜여진 일정, 그 다음에 계획 그런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너무 반가운데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진짜 벅찬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실 수 있게, 올해는 또 기회니까요, 합격할 수 있게 많이 뭐 선발 인원도 많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회사에서 오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 저는 이제 계약 해진가 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계약 해진 줄 알고 아 아우 아우 안 그래도 지금 힘이 많이 제가 사라졌는데 응원 메시지 보고 좀 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닐 아 은이? 은이 저는 하우파입니다. 수업이 재밌다는 글이 많아서 슬프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미도 있지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일타 강사 맞습니다. 하오하오 기출 해설 강의 최고입니다. 그렇죠, 제 강의는 꼭 해설 강의 들어야 합니다. 기본서 필로 기출 문제 너무 좋습니다. 기본서 사놓고 필로와 기출 강의 따라가냐, 기본서 펴지도 못하다. 아니 좋으시다면서 기본서 펴지도 못했대. 최근에 기본서도 같이 보면서 아 그렇죠, 암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힘든 수험생을 하고 있지만 쌤 덕분에 많이 웃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험 합격하고 도끼 딛고 아 석파정 가고 싶어요. 아 이분 정말 하우파네. 석파정 유튜브까지 보셨네요. 기출에도 아 맞습니다. 여러분 기출에도 5번에서 한 10번 돌리세요.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우 잘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담당하고 있는 곤민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신 글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아이들 보니까 애용천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곰돌이 푸라고 하셨네요. 제가 얼굴 살이 좀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요. 이번에 예상 문제집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딱 그 교재를 받았는데 제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민망하고 그다음에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 박지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귀엽다고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저에 대해서 귀엽다고 한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귀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 봐요. 좀 의외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 꼭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다음에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이 건강 잘 챙기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김기범님께서 목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 하나로 2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빨리 건강 회복해서 이병헌 같은 목소리로 제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게리하자님께서는 금융이 너무 어려웠는데 상세한 설명 때문에 이야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경제 강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그런 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뭐 이제 북적북적 교재 말고도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도와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던 분들, 직접 글은 못 남겼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예,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